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장중에는 20% 가까이 상승하다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의 수혜 대장주다라는 인식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KCC건설은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15%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스틸리오는 지난주에 민주노총 탈퇴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한국정보통신을 좀 골랐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KCC 같은 경우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연관이 있고 또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소멸돼서 빠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이슈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한국정보통신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가 뭐 처음은 아니죠. 이전에 8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때부터 주가가 한 250% 정도가 올랐었던 이후에 사실 이제 지금 시점이면은 애플페이에 대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난 8월부터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심사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는 좀 상륙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애플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애플페이가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좀 결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단말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이런 애플페이가 도입이 됐을 때 관련된 칩이 지금 단말기 사이 한 10%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향후 이런 부분에서의 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련 주론 또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이런 결제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기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 스토리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좀 독점적인 이제 솔루션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섯 곳과의 벤사에서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는 그런 계획들이 가이드라인 좀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이게 상용화가 임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해당 이벤트에서 이전에도 좀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쏠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상승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사실 꼬리가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14,200원 이하에서 그 부근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좀 시작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또 슈팅 기회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상용화 부분에서의 이런 결제액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이 재료가 소멸이 되게 됐을 때는 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목표가 일단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2,8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 부분에서의 견조한 지지 라인이 나왔었던 부분이어서 해당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역시 애플페이에 관련해서 수혜 대장주로 여겨지고 있고 추세 여전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제시한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오늘 세방이 장 초반에는 상승부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롯데관광개발도 역시 하락으로 좀 전환했는데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에 잠시 가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M도 오늘은 하락세가 조금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16거래일째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하락세가 커지는 양상이어서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볼까요? 네, 롯데 관광 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카지노 섹터가 굉장히 전 눈에 들어오고 방송에서도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리오프닝 기조가 열린 상황이죠. 11월 말부터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기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접종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미크론은 덜 치명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좀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대도시에서도 이런 뭐 PCR 검사를 좀 줄인다거나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좀 부분적으로 봉쇄를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내수의 이런 흥행과 또 이제 일본의 하늘길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 많은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섹터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이런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늘길이 열릴 수가 있겠죠. 요번에 면세가 따이공 이슈로 또 같이 움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카지노에서도 이제 VIP 고객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카지노 섹터에서 영향을 크게 주는 두 가지 나라가 이제 중국과 일본이고, 아무래도 VIP 전체적인 이 캐파로 봤을 때는 중국 쪽이 조금 더 점수를 쳐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VIP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의 VIP가 들어오면서 날개를 달기 시작한 카지노 주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중국에서 이런 VIP가 오지 않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카지노 업체들이 뭐 흑자 전환을 하거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턴이 3분기부터 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객 수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적적인 상승 기조는 좀 이어질 확률이 크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발 모멘텀까지 좀 붙어준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기간에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절대적인 수익성을 좀 따지는 단기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당 수급에서의 강력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사실 이제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우리나라도 방역을 풀었을 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접종률이 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국 자체는 접종률 자체가 높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해제들이 나왔을 때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사실 또 재봉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변수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카지노 섹터는 조금 흐름을 타고 있다. 실적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고,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사실 가장 실적적으로 빠르게 반영이 되는 또 섹터가 카지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서 돌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평선의 흐름들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초입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저점 대비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11,500원부터 12,000원 사이로 단기 조정,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아마 매수기에는 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눌렸을 때 눌림목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15,5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18,000원에서 20,000원 라인 때는 한번 터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대응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VIP에 대한 이런 고객 유치에 따른 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VIP 고객이 모이느냐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추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750원으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저점에서 한번 양봉 나와서 올라왔었던 이 라인 부분이 깨지면 추세적으로 한번 좀 강하게 눌렸다가 갈 확률이 높아서 일단 해당 부분 깨지지 않으면 좀 끌고 가보시면서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수급이 어쨌든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최근에 카지노주 중에 또 롯데 관광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애플페이 관련주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6% 가까이 상승세. 키즈 관련주가 역시 중국 개방 기대감과 중국에서의 콘텐츠 판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LED 장비 관련 테마는 2.4%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키즈 테마의 캐리 소프트를 좀 선정을 하긴 했는데 예. 이거는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오늘도 많이 네, 오늘도 많이 올랐고 정거래도 급등이 나왔고요.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좀 일단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 5년 연속 적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실적 쪽에서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부분 앞에서 이제 또 카지노와 겹치니까 이제 또 한중 콘텐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가 있죠. 이게 중국 심의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중국의 또 최근에 좀 오픈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OTT 그 플랫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영화가 하나 네,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 초에 중국 영화관에 또 상영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리오프닝 기조가 엮여 있으면 해당 부분에서의 또 이슈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기점으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어서 해당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좀 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최근에 또 이제 XR 기기들이 애플의 출시가 좀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일부 보도로 조금은 눌림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 모멘텀들은 좀 충분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선정했을 때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7,800원에서 8,220원으로 조금 선정을 해놨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도 10,0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9,9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당 부분을 좀 상단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6,95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해당 가격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다음 거래일에 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저는 수익 실현의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캐리소프트와 관련해서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일 급등이 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짧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관련된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